얼마 전 TV 보니까 치매 걸린 부인을 남편이 직장도 버리고 지극정성 간호하던데, 당신은 어떨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를 해. 그냥 그거 보니까 나라면 어떨까? 당신이라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우리 이제 나이도 있잖아요. 집에는 치료책도 없다잖아. 괜히 가족들 힘들게 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해. 그래요? 치료한다고 돈 쓰고 힘 쓰고 하다 결국 남은 가족들한테까지 상처 주고 병 주고 가는 게 그게 치매야. 차라리 요양원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 도움받는 게 서로 편하지. 그렇겠네요. 나는 화장실 좀. 남편 다 남이라더니.